안녕하세요. 서동진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작품을 판매하고 왔던지라 미술 작품 판매에 대해서 말해보려 합니다. 작가가 작품을 판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생각보다 작품 판매가 쉽지 않은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작품을 사신 적이 있나요? 저는 학창시절에 동료의 작품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작품을 산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기도 했지만 제가 그 친구를 이성으로 좋아하고 있어서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작품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작품 가격이 10만 원이 넘어가고 100만 원이 넘어간다면 작품을 살 수 있을까요? 저와 같은 일반인들은 불가능하겠죠? 아무리 미술 작품이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면 사치품을 사는 것은 소비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겁니다. 그런데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마음에 드는 작가의 작품을 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 방이나 직장 또는 작업실 등의 공간에 그림 하나 걸어둘 공간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작품 판매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작가와 미술 시장이 존재하는 것이겠죠. 몇몇 작가님들은 작품 판매는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고 작품 판매 외적인 활동으로 돈을 마련하고 생활을 유지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제 생각을 말해보면 작가라면 작품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이득이 큽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작업이 아닌 다른 일을 한다면 그 일을 하는 동안 작업을 하지 못하니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은 의구심을 나타낼 겁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작업을 하냐고. 맞습니다. 당장에 돈이 없다면 다른 일을 해서라도 작업을 유지해야겠죠. 그렇지만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데 돈을 추가로 벌고 싶어서 작업 외적인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기준에서는 그런 분들에게 작가란 타이틀을 붙일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작업 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내 작품은 팔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단정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작업을 하면서도 자신의 작업에 자부심도 적어질 테고 취미로 미술을 하시는 분들처럼 마냥 그림 그리는 것이 좋아서 창작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나라의 눈먼 돈을 빼먹기 위함일 수도 있겠죠. 창작 지원금이나 전문 예술 문예 지원금 등 작가들을 위한 지원금이 제법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작가 생활을 할 수만은 없겠죠. 그러므로 작가라면 내 작품은 팔리지 않는다라는 생각보다는 나는 어떻게든 내 작품을 팔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작품을 팔지 못하면 나는 생활이 안 되고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작품을 팔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저 또한 궁핍한 생활로 지내왔고 그 궁핍함은 인간관계에서도 저를 수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품이 팔릴 때는 저 자신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어깨에 벽돌을 세 장 올린 것처럼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됩니다. 작품을 판 돈으로 재료를 사고 내가 필요로 했던 것들을 사는 삶,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 이제는 내 작품은 언제든지 팔릴 수 있고 당장에 팔리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내가 팔 것이다 라는 태도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에게 창작 지원금이나 상금, 아티스트 피 등 따위는 부수적인 수입이 돼야 합니다. 작가의 주수입은 작품 판매가 돼야 하고 전시 문의도 끊이지 않는 작가를 꿈꾸며 살아야겠죠. 여기서 저는 작가님들께 갤러리나 아트페어를 전전하는 상업적인 작가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작가님의 작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좋아하고 응원해주는 팬분들과 컬렉터님들을 만드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팬분들이 많은 작가님들은 창작활동을 함에 있어 신이 나고 힘이 나겠죠. 팬분들도 중요한 분들이시지만 작품을 사주시는 컬렉터님들은 작가를 실존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큰 힘이 되곤 합니다. 실제로 그분들은 저를 빈곤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죽어가는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시는 분들입니다. 오늘도 작업함에 있어 너무 큰 힘이 되기에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작업을 함에 있어 작가를 지지해 주시는 컬렉터님이 한 분만 계시더라도 작가는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팬분들과 컬렉터님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면 작품은 어떻게 해야 팔릴까요? 먼저 저는 아직까지 상업적인 갤러리와 계약을 맺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이유는 그분들이 저에게 관심이 없는 것도 있지만 저 또한 그분들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상업 갤러리와 계약을 하게 되면 작품 판매 시 커미션이란 게 붙게 되죠. 대부분의 상업 갤러리들은 작품 판매 수익을 작가와 5:5 비율로 나누곤 하죠. 그렇게 되면 작가는 자연스럽게 작품 가격을 올리거나 손해를 보면서 작품을 팔아야 합니다. 그러니 작가는 갤러리나 기관과 같은 중간 단계를 거치지 말고 독자적으로 내 작품을 팔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금전적인 가치를 넘어서는 요소가 있는 갤러리나 기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작가로서 고민이 드는 순간이겠죠. 더 높은 가치가 있다면 손해를 감수하고 함께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협업을 하다 보면 작가로서 홍보도 되고 작품 제작 방식에 변화가 올 수도 있을 테니까요. 저는 저를 대리해서 누군가가 제 작품을 판매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이야기는 더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들은 소속이 없는 작가가 단독으로 작품 판매를 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저도 작품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작가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최근 몇 년간 작품이 소소하게나마 팔렸기에 그 협소한 경험이라도 도움이 되실 분들을 위해서 제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작품을 팔려면 작업이 좋아야겠죠. 이건 기본적인 겁니다. 작품이 별론데 어떻게 작품을 구매하겠습니까? 부모님이나 친인척들이 힘내라고 자식이나 조카의 작품을 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작가 본인이 누군가에게 작품을 팔았다고 말하는 것이 조금 꺼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이야기할 명제는 남에게 어떻게 내 작품을 팔 수 있는가로 바뀌어야겠죠. 우선 작품 판매 경로는 전시를 통해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겠죠. 사람들은 비싼 물건을 살 때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사는 경우가 대다수겠죠. 비싼 카메라나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을 살 때 며칠을 고민하고 매장으로 찾아가서 물건을 보고 결정하지 않나요? 하물며 미술작품은 그것보다 더 비싼 경우도 많을 텐데 핸드폰이나 모니터로 비치는 이미지만 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없겠죠. 그러기에 작가는 전시를 꾸준히 해야 하고 이미지를 많이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시를 해야지 작품 거래가 많을까요? 인지도가 높은 미술관이나 갤러리일까요? 위치적으로 탁월한 곳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컬렉터가 있는 바로 그곳일 것입니다. 서울이건 지방이건 예술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으신 곳이 좋겠죠.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전시장에 오신다고 해서 처음 보는 작가의 작품을 살 수 있을까요? 제 경험상 처음 보는 분들이 작품을 구매해 주실 때도 간혹 있긴 했지만 대다수의 작품을 구매해 주신 분들은 저와 제 전시를 한 번 이상 보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를 아는 분들이 제 작품을 구매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작가님들은 저의 조그만 힌트를 작가님들의 전시에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작가님들의 전시에 두 번 이상 찾아오신 분들은 작가님의 작품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그 관심은 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 작가님들이 할 일은 자신의 관객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온 관객을 기억하고 두 번째 온 분들을 열렬히 환영하고 세 번째 오신 분들께는 가족이나 친구처럼 친근하게 대해야겠죠. 위의 조건을 만족하려면 작가는 당연히 전시장에 상주해야 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은 작가님들이 전시장에 상주하지 않습니다. 단체전이면 내 작품이 한 점, 두 점 걸렸으니 전시 기간 내내 상주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개인전은 작가가 자리를 지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개인전을 하신다면 작가는 전시장의 상주까지는 아니더라도 관객과 충분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다음으로 전시장에서 작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전시장에서 작가는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멀뚱히 관객을 바라봐야 할까요? 아니면 핸드폰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을까요? 잠시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관람자가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관람자가 원한다면 대화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럽게 관람자를 바라보지 마시고 편안한 웃음으로 인사를 하시고 편안하게 관람하세요 라고 말을 붙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객이 많은 미술관이나 갤러리라면 작가나 관객도 편안하게 전시를 볼 수 있겠지만 하루에 관람자가 10명도 안 되는 곳이라면 전시 공간에 작가와 관람자 둘 뿐이라서 어색하거나 뻘쭘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이렇게 관람객이 적은 공간에서 전시를 하게 된다면 작가는 관람자에게 어색하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행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 행동의 종류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무언가를 만든다던가 팸플릿을 정리한다던가 등이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이전의 관객과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객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전시장에 또 다른 관람자가 들어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관람자는 작가 눈치를 안 보고 작품 감상에 집중할 수 있겠죠. 그러다 작가의 작품들이 새로 들어온 관객분들의 취향이라면 작가에게 관심이 가겠죠. 관람객은 작가가 진지하게 누군가와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작가에게 궁금한 걸 물어볼까? 대화하는 것을 보니 용모도 단정하고 예의도 바르고 내가 대화를 걸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에 작가는 관람객과 대화를 하면서도 또 다른 관람객에게 눈과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첫째, 작가는 전시를 하면 전시장에 있어야 한다. 개인전일 경우에는 필히 전시장에 상주하는 것이 좋고 단체전일 경우에는 본인 스케줄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좋지만 종종 전시장에 얼굴을 비추는 게 좋다. 둘째로, 작품을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작가와 처음 마주친 관람객이 아니라 작가를 알고 있거나 작가의 전시를 본 적이 있는 분들일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작가는 작품에 관심을 표한 모든 분들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 셋째로, 작가는 전시장에 있을 때 관람자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최대한 편안한 환경을 제공한다. 관람객이 있는데도 멍청하게 자리에 앉아서 딴짓하지 말자. 작가는 관객들이 원할 시 편안하게 대화를 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고 세부적인 이야기는 다음 편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판매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터이니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꼭 구독해 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